안녕하세요, 오티스 쇼건입니다. 오늘 시승 중인 바이크는 야마하 MT-09 SP와 야마하 MT-07입니다. 2021년형 야마하 MT-09 SP와 MT-07은 지난 6월에 국내에 공개가 되었습니다. 당시 저희가 대전에 있는 야마하 CST 센터에 가서 이 두 모델의 실물을 보고 오기도 했었는데요. 인증 과정이 조금 길어지면서 출시가 늦어졌는데 이제 드디어 고객 인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승차가 마련되어서 시승을 이번에 했습니다. 전반적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MT-07, MT-09 모두 유로5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신모델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헤드라이트가 새로운 MT 시리즈의 패밀리룩으로 바뀌었죠.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새로운 야마하의 이 헤드라이트 패밀리룩은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. 조금 적응이 필요한 디자인인데요.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은 이거 때문에 이 프로젝션 헤드라이트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채택되기는 한 거지만 이 헤드라이트의 성능만큼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이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라이트가 하향등과 상향등을 모두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. 좀 컴팩트하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MT-07은 이제 유로5를 충족하면서 디자인 정도만 변경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MT-09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엔진의 배기량도 높아지고 그런 전반적인 전자장비 이런 구성들이 확실하게 업데이트된 신모델입니다. MT-07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드라이트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도 이제 LED로 채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전 세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큰 벌브형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채택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 점들이 개선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. 그리고 엔진은 배기량 동일 하지만 에어 흡기를 변경한다든지 2단, 3단 기어 트랜스미션을 개선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. 그리고 타이어도 변경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MT-07 같은 경우에는 시승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전 세대랑 디자인 정도만 변경되고 그런 세심한 부분들만 변경되었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신모델로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.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유로5를 채택되면서 또 2단, 3단 이 기어 미션을 조금 개선하면서 더 부드러운 승차감이랑 주행 감각을 제공을 해줬습니다. MT-07은 저는 개인적으로 야마하 MT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바이크이기도 한데 여전히 그 저속의 토크뿐만 아니라 가벼운 주행 감각으로 재미있는 라이딩 경험을 제공해줬습니다. MT-07 같은 경우에는 ABS만 채택되어 있습니다. 최근 이제 미들급 모터사이클들의 트랙션 컨트롤이나 라이딩 모드 같은 게 대거 투입되는 데 비하면 MT-07은 옵션이 많이 없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모터사이클이 가진 그런 순수한 달리기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MT-07은 포지션이 굉장히 뒤쪽에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바이크에 앉아보면 조금 이 연료 탱크가 길어서 핸들바가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인데 이게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많이 이동되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스로틀을 감아보면
이 MT07의 저회전 토크와 함께 아바크가 들썩들썩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, 그때 주행 감각이 굉장히 토크풀하고 경쾌하다고 느껴지는데, 그게 가장 MT07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또 이 엔진이 굉장히 가볍게 돌고 이 클러치나 스로틀 감각이 굉장히 가볍습니다. 또 직관적이고요. 그래서 라이딩을 할 때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탈 수 있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네이키드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73.4마력의 최고 출력으로 일상뿐만 아니라 투어에서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. 뭐 이게 더 넘친다거나 엄청 남는 그런 출력은 아니지만, 그래도 누군가 함께 투어를 갔을 때 뒤처지거나 뭐 지치지 않는 정도의 출력은 확실히 제공을 해줍니다. 뭐 아무래도 MT07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정도의 변화만 있고, 그런 아주 세세한 변화 말고는 또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하지만 MT07은 오랫동안 있었던 모델이고 그런 기본기나 완성도는 더 무르익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쉐린 로드5가 채택되었는데, 이 타이어 굉장히 저희가 이번에 시승을 할 때 계속 비가 오고 미끄러운 도로 다니고 또 와인딩도 타보고 했었는데, 이 타이어 그립도 굉장히 괜찮고 그런 배수 능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타이어 정도에서도 이 바이크가 바뀐 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만족스러웠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마하 MT 시리즈 중에서는 이 MT07이 이런 전체적인 주행 감각뿐만 아니라 엔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델인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 MT09뿐만 아니라 이 MT07도 SP 버전,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이 MT07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야마하의 미들클래스 스포츠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, 그 모델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해주는 바이크였습니다. 사실 이번 시승의 메인 바이크는 바로 MT09 SP입니다. 정말 많은 것이 변한 모델이죠. 일단 TFT 계기반이 채택되었고, 코너링 ABS, IMU를 기반으로 한 코너링 ABS도 추가되었습니다. 또 트랙션 컨트롤, 라이딩 모드, 또 브레이크 컨트롤, 양방향 퀴시프트도 기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하게 더 경쟁력을 많이 갖춘 모델이고요. 또 그로 인해서 라이더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국내에는 MT09 노멀 모델은 안 들어오고 지금 상위 모델인 SP 버전만 도입이 되는데, 일단 이 SP 버전은 이 색깔부터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SP 버전 컬러가 바로 이 블랙과 야마 블루 그리고 이 실버 컬러의 조합에다가 이 금색 서스펜션이 장착된 게 이 SP, 야마 SP 시리즈의 공통된 모습인데요. 일단 그 점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요. 또 MT09 SP는 라이딩 포지션도 변경이 되었습니다. 핸들바가 더 넓어지고 또 조금 더 위로 올라왔는데요. 그래서 라이딩 포지션 자체가 더 상체가 많이 서는 그런 자세가 연출됩니다. 또 MT07이랑은 다르게 MT07보다는 연료 탱크가 좀 짧은 스타일이긴 한데, 또 그래도 주행을 하거나 앉아보면 또 MT07처럼 무게중심은 조금 뒤에 있는 느낌입니다. 그래도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많이 쏠려있는 스타일이어서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주고요. 또 MT07과 마찬가지로 MT09 역시 저속에 토크가 집중되어 있는 성향이라서 스로틀을 감았을 때 또 뒤에 있는 무게중심과 함께 앞바퀴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경쾌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. MT09는 전반적으로 이 주행 감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된 느낌이었습니다. 일단 엔진에서도 커넥팅 로드의 길이를 조절하고 또 스트로크를 키우면서 배기량을 높였는데요. 그러면서 이 유로5를 충족하면서도 출력이나 그런 엔진 필링에서 더 부드러워졌거나 뭐 약해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. 일반적으로 3기통 모터사이클들이 RPM을 많이 사용을 해야 원하는 출력이나 토크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반면에,
MT-09 이 CP3 엔진 같은 경우에는 3000rpm부터 토크를 어느 정도 충분히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바이크를 다루기도 편하고 그런 일상 시내 주행에서도 굉장히 토크풀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엔진이 굉장히 옆에서 보면은 누워있는 설정이죠. 지금 MT-07과 비교해도 MT-07은 이렇게 세워져서 설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MT-09는 앞으로 누워 있으면서 더 무게중심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서도 이제 와인딩을 탈 때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바이크를 기울여도 덜 부담스럽고 이해하기가 좋은 측면이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MT-09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바로 리어에 취택된 올린지 서스펜션이었습니다. 지금 다이얼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올린즈 가변식 서스펜션이 정착이 되었는데 프론트에 가야바 샥도 굉장히 댐핑이 좋았고 확실하게 이런 점들 또한 경쟁 모델 대비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 신형 MT-09 SP의 변화의 핵심은 전자장비들의 업데이트입니다. 6축 IMU를 기반으로 코너링 ABS가 적용이 되고 밀리 컨트롤이 추가되고 또 그 밖에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과 트랙션 컨트롤 라이딩 모드가 더 업데이트 되었는데요. 거의 야마하의 슈퍼바이크인 R1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전자장비들이 모두 채택된 모델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행을 할 때 안정감이 더 좋아졌고 또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이 모터사이클이 극한의 상황에서 그것에 대비하는 능력이 더 좋아졌습니다. 이번에 또 비가 오면서 시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닥이 미끌미끌 했는데요. 저도 한번 이제 주행을 하다가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트랙션 컨트롤이 개입이 2단계 정도였는데도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트랙션 컨트롤의 작동이나 질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. 일단 TFT 계기판은 좀 사이즈가 작고 시인성은 좀 안 좋은 편입니다. 이 사이즈에 비해서 비교하면은 또 시인성이 좋다고 할 수 있고 정보들도 나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경쟁 모델들이나 최근 트렌드에 비하면 조금 계기판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건 MT-07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위치 뭉치의 작동 질감이나 작동 방식 또 구성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습니다. 버튼들이 직관적이지 않고 이 메뉴를 설정하는 것도 잠깐 들여다보면은 뭐 곧바로 이해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쉬워지고 친절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MT-09의 시트고는 825mm입니다. 높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시트가 굉장히 좁아요. 이 앞에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발 착지성은 171cm에 72kg의 라이더가 앉았을 때 양 발을 뒤꿈치까지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발 착지성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MT-07의 시토고는 805mm입니다. 역시 시트의 폭이 좁아서 발 착지성이 굉장히 좋고요. 양 발을 모두 내릴 수 있습니다. 근데 두 모델이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도 하나 있었는데 시트가 생각보다 편하지 않았습니다. 시트가 굉장히 두 모델 모두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넓게 되어 있어서 매우 편할 것 같지만 시트의 두께 자체가 두껍지 않고 허리를 엉덩이를 뭐 강하게 단단하게 받쳐주는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장거리 주행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야마하 MT-07과 MT-09 SP를 시승을 해봤는데요. 야마하 MT-07은 뭐 디자인 정도의 변화된 모델이지만 1077만원으로 이전 세대랑 똑같이 가격이 동결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업데이트 사양이나 그런 최신의 그런 것들이 많이 투입된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터사이클의 기본기 또 이 미드 클래스에 기대하는 기본기 등은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리터급을 바라보면서 라이딩 스킬을 습득할 그런 모델을 찾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훌륭한 그런 모델이지 선택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MT-09 SP는 조금 고사양의 서스펜션을 장착하면서 MT-09 SP의 가격은 1,522만원입니다. 유럽산의 경쟁 모델들에 대비해서는 이런 구성들을 살펴보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제 동백이랑의 경쟁 모델들의 가격을 생각하면 조금 가격대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이 동급에서 가장 높은 사양의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리터급까지의 그런 부담이나 무게 부담 없이 리터급에 가까운 최고 출력과 함께 주행 감각만큼은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호화로운 미드클래스 모델을 찾고 있던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와 시승기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